handwriting, graphology, and Hongshan culture.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동아시아에서 용과 봉황이 처음 생긴 것은 신석기 시대인 유화 문명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봉황이 고대 한국의 고유종인 긴 꼬리닭을 보고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홍산 문화가 고대 한민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The enigmatic Hongshan culture. 2003년 9월 우화량 유적 16지점 4호 무덤에서 발굴된 새 모양의 큰 옥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진일미는 이를 두고 진귀한 국보라고 극찬했습니다. 너비 19.5cm, 길이 12.5cm, 두께 1.2cm입니다. 중국의 홍산문화 연구자인 손수도, 곽대순 등 대부분의 학자들은 봉황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 근거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다른 새 조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지금 이 봉황이 한국 유화 문명 연구소 소장품인데 길이 13.8cm, 너비 23.7cm, 두께 1.67cm입니다. 홍산문화 옥기 중에서 20cm를 넘는 조각은 매우 드뭅니다. 뒷면에는 8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봉황 조각에는 8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봉황 조각 중에는 2개의 구멍만 뚫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한국 유화 문명 연구소 소장의 유사한 조각은 길이 12.5cm, 너비 23.3cm, 두께 1.4cm입니다. 그런데 세 조각 중에서 가장 큰 유물은 우화량에서 나온 조각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홍산문화 옥기를 다룬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새 조각은 북경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으로서 길이 7.3cm, 너비 5.8cm입니다. 한국 유화문명연구소에도 새 조각이 여러 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길이 9.8cm, 너비 10.6cm, 두께 2.3cm입니다. 북경 고궁박물관 소장품보다 더 큽니다. 봉황과 새 조각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새가 봉황보다 훨씬 작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 조각은 지금까지 알려진 홍산문화 새 조각 중에서 가장 크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새 조각은 이것의 3분의 1, 2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둘째, 우화량 유적 유물이 발견된 무덤은 길이가 3.9m, 폭이 3.1m, 깊이가 5m에 이르는 우화량 유적 중에서 가장 크고 긴 무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무덤의 주인공은 홍산문화의 왕이었거나 아니더라도 귀족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셋째, 이 옥기는 피장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우 귀하게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고학에서는 발굴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수장했고 그 사람이 머리맡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옥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이와 같은 형태의 동물이 용과 함께 하나의 조각을 이룹니다. 사진은 1991년 5월 우화량 유적 2지점 1호총 23호 무덤에서 발굴된 옥기입니다. 이 유물을 두고 곽대순은 용과 봉황패라고 부르고 홍산문화의 귀중한 옥기라고 했습니다. 윗부분이 용이고 아랫부분이 봉황입니다. 용과 봉황은 머리의 모양, 부리의 유무, 주둥이의 길이,
관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둥근 눈, 휘날리는 머리채, 긴 몸통 등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봉황 중에서 수컷인 봉이 조각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봉황은 용이 구름 속에서 학과 연애에서 나왔다고 하니 용과 봉황의 모습이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봉황과 용은 대칭을 이루고 크기도 거의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옥기가 한국 유화 문명 연구소에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옥기도 윗부분이 용, 아랫부분이 봉황입니다. 뒷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습니다. 이 옥기에 용이 조각된 것은 알겠는데 나머지가 봉황인지 잘 모르겠다 라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봉황이 확실한 다른 조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아래는 봉황, 오른쪽 위는 용입니다. 용과 봉황 우패 중에서도 특이한 형태입니다. 용에 대응하는 새는 일반적인 새가 아니라 용에 대응하는 권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만한 새는 봉황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후대에 나타나는 봉황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한국의 몇 가지 유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보 287호인 백제의 금동대향로를 보시겠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향로는 백제 예술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밑부분에는 용이 있고 맨 위에 봉황이 있습니다. 고려의 봉황무늬 수막새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항아리입니다. 백자의 철화로 봉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인 조선의 민화입니다. 이런 민화는 매우 많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조선시대 민화를 많이 봐왔습니다. 조선 민화에 나오는 봉황을 보면서 봉황이 왜 저렇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홍산 문화의 봉황을 보고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조선시대 자수입니다. 통영시립미술관 소장의 상여 조각입니다. 용이나 봉황과 같은 상상의 동물을 만들 때 아마도 실제로 이는 어떤 동물의 형태를 기초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봉황은 고대 한국의 고유종인 긴 꼬리 닭을 기초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긴 꼬리 닭은 상고시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고유종입니다. 홍산문화 봉황이 한국 토종의 긴 꼬리 닭과 닮았다는 주장은 지양미 씨가 2016년에 봉황과 긴 꼬리 닭의 역사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주장했습니다. 그 문헌에 긴 꼬리 닭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후한서 동의열전 한조에는 마한에 꼬리가 긴 닭이 있는데 꼬리의 길이는 5척이나 된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지 미서동의전에도 꼬리가 가늘고 긴 닭이 있는데 그 길이는 5척쯤 된다 라고 전합니다. 한국토종닭 복원에 일생을 바친 이희훈 선생님이 복원한 긴 꼬리 닭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DNA 검사를 통해 고유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희훈 선생님이 복원한 닭은 길이가 1m 정도로서 위 문헌 기록들과 일치합니다. 당시 도량형에 따르면 한 척은 22cm이기 때문입니다. 홍산문화의 봉황이 고대 한국의
긴 꼬리 닭을 보고 만들었다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김새가 매우 유사합니다. 긴 꼬리 닭은 머리 위로 돌출한 벼슬, 나누어진 꼬리, 부리 밑에 고기 수염, 10개의 주날개 등이 특징입니다. 저는 이희훈 선생님으로부터 긴 꼬리 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진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사진이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닭은 새벽 태양을 의미하는데 태양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진 봉황과 그 의미가 통합니다. 닭은 울음으로써 새벽을 알리는 빛의 도래를 예고하는 존재입니다. 또 태양의 새입니다.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상에서 생활하는 방식은 어둠과 밝음을 경계하는 새벽의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사문화 사람들은 전설의 새인 봉황을 만들면서 긴 꼬리 닭을 기초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홍사문화의 비밀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홍삼문화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